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양배추 쪄서 그냥 양념해서 쌈을 한번 사 먹어볼게요. 살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양배추는 가성비가 참 좋죠. 몸에도 좋고. 이렇게 먼저 씻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양배추 한 통이 너무 크면은 반은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요. 양배추 씻을 때는 물에 좀 담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모든 야채는 물에 좀 담갔다 씻는 게 제일 좋아요. 속이 엉성해서 이렇게 하면 잘 이렇게 벌어져서 씻기 좋은데요. 그렇지 않은 게더 많거든요. 담가서 나중에 뿌리는요,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런 식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헹궈주시면 돼요. 너무 흐트러지면 찔때 흩어지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젖는 물에 또 이렇게 헹궈주겠습니다. 이렇게 남는 이제 양배추는 봉지에 넣어서요. 이렇게 하면 뭐한 달도 보관이 가능해요. 채썰어서는 오래 보관하시면 쓴맛이 나니까. 모든 야채는 냉장고에 며칠을 넣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의 것을 샀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마트에서 이미 시들어진 거 사면 오래 보관 못하고 싱싱한 걸 사게 되면 오래 보관이 되고 그렇습니다.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물이 한 1.5리터 정도 되거든요. 자, 식초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그 식초 넣는 이유는 양배추 특유의 냄새 이렇게 조금 없는데 도움이 된다고 예전에 저희 그 지인이 말씀하셔서 그 후로 습관적으로 넣는데요.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. 양배추 저는 이렇게 반 개는 물에 삶고요. 반 개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걸 데쳐주겠습니다. 좀 빨리 삶으려면 좀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좀 빨리 데쳐지거든요. 나눠주면 빨리 삶아집니다. 양배추 삶는 시간은 개인마다 틀린 것 같아요.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빨리 건져내시고요. 또푹 무른 거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삶아야 될것 같아요. 끓고 나서 한 3분 불 끄겠습니다. 저는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대로 있죠. 찬물에 담가서 더 이상 익는 거를 방지하는데요. 또 그냥 이대로 조금 더 뜸을 들이고 싶으면 찬물에 담그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건져 놓으시면은 이 자체도 조금 더 익거든요. 식으면서. 근데 저는 이렇게 찬물에 담가줍니다. 시간은 조금 더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3분에서 뭐한 6분까지 삶으시면 됩니다. 바구니에다 물기를 빼주겠습니다. 양념을 하겠습니다. 청양고추 한개반 다졌고요. 대파 다진 것, 마늘 다진 것반 스푼하고요. 진간장을 3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는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국수 양념 있죠? 국수 양념 하겠습니다. 참기름 조금 넣고요. 반 스푼. 자, 요렇게 해서 싸 드시면 돼요. 근데 여기다 고춧가루를 좀 넣어도 됩니다. 이렇게 고춧가루 반 스푼 넣고요.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양념 많이 하는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진간장에 참기름만 띄어서 깔끔하게 드셔도 됩니다. 양배추 쌈은 멸치 육젓 있잖아요. 거기다가 싸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. 간장 대신에 멸치 육젓을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. 간단하지만 밥한끼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배추 쌈입니다. 양배추를 전자레인지로 돌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씻어서 물기 뚝뚝 떨어지는 이런 양배추를요.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요 정도 작은 거는 한 8분 정도 돌리겠습니다. 이렇게 양배추가 다 익었습니다.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.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밥다 먹겠습니다.